자, 3번. 그림을 보고 각과 변을 써보세요입니다. 자, 이 도형은 뭐예요? 이 도형은 여기 나와 있듯이 가게예요. 그럼 이 가게 이름은 무엇일까를 써보라는 거죠. 이 가게 이름은 무엇일까? 가게 이름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? 꼭지점. 이 각을 이루는 두 선이 어느 점에서 출발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죠? 이것을 가운데에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 가게 이름은 각, 기역, 니은, 디귿. 니은을 가운데 써줘야 되죠. 또는 어떻게 이름 불러요? 이름 하나가 더 있죠. 각, 디귿, 기역, 니은. 아이고, 잘못했네요. 각, 디귿, 니은, 기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. 꼭지점, 두 반직선이 출발하는 이 꼭지점 니은이 가운데 들어오게 써야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변은 뭐예요? 이 각을 이루고 있는 두 선분을 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특히 이 각을 이루고 있는 선은 특징이 뭐예요? 반직선인 선입니다. 반직선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변은 우리가 그리고 항상 이름 붙일 때 변이라고 써줘야 돼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름 붙일 때 홍길동 할때 홍이 성이잖아요. 그러니까 성을 꼭 붙여주는 거예요. 길동아, 길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홍길동입니다. 이렇게 저는 홍가 집안의 길동입니다라는 것처럼 얘도 앞에 변이라는 성을 꼭 붙여서 이름을 붙여줘야 돼서 변, 니은 기역이죠. 왜냐면 얘는 반직선이니까 니은부터 시작합니다. 또 하나의 변은 뭐예요? 변, 니은 디귿입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어떤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쓰라고 할 때,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니은 기역, 니은 디귿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. 성꼭 붙여서 얘는 변인지, 예를 들면 점인지, 또는 뭐 도형인지, 사각형인지, 삼각형인지 이렇게 앞에 붙여줘야 되고, 또 어떤 친구들 이렇게 쓰는 친구들, 니은, 그러니까 변, 니은 기역, 또는 변, 니은 디귿 이렇게 여기 안에 반점을 찍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이렇게 반점을 찍으면 안 돼요. 왜냐면 반점을 찍으면 뭐냐면 변 니은 하나 있는 거고 기역이 하나 있는 두 개가 돼버리기 때문이죠. 얘는 이 통틀어서 하나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들 이름 쓸때 홍, 길, 동 이렇게 써요? 이렇게 쓰면 이거는 세명 이름인 거잖아요. 홍이라는 아이, 길이라는 아이, 동이라는 아이 세명 이름이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반점 써주면 안 되고 다 반점 쓰지 않고 씁니다.